2월 9일 목요일 대돌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7일에 치러지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장재환 회장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함께 레이스를 펼칠 부회장 후보진을 확정하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출마 선언 후 장재환 캠프의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김용식 전 취업총무이사가 합류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39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강영구, 신동열, 함동선 후보단이 지난 6일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정식에서 강 회장 후보는 집행부 임원 구성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탕평 인사를 펼쳐 화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 참가인 이모 씨의 전문의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전국 치과대학병원 치과의사 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문의회가 최근 치인문학 발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치문회를 이끌어온 이승용 회장의 이임식과 신임 권택경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으며 치인문학 제9호 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두 번째로 건립하는 장애인 치과병원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모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자에서 열자인의 이름을 제안하고 제안 사유를 적어서 응모하면 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김용호 원장과 김희진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실습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경 회장과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최경숙 회장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지부 김 회장은 서울지부가 진행하는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 등이 서울시 간호조무사회에서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고 서울시 간무사회 최 회장은 앞으로도 치과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회원 홍보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가 최근 신입 동창 회원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환영식에서는 선배들이 치과의사의 삶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의료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과 태도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치예방연구회가 지난 4일 2023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충치연을 이끌어갈 신임 공동대표로 정재현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와 이병진 콩새알 구강건강연구소 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부산치과대학병원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산대 소아치과 이범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아동에게 맞는 올바른 구강관리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안성시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 대상 스케일링 및 불소득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불소득포, 구강검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신청하거나 치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